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그 102페이지 구분 지상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뭐 구분 지상권인데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일반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쓰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공간 다쓸수 있는데 구분 지상권은 이런 갑의 토지에 있는 요 지상 공간을 요렇게 어리 쓸수 있어요.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을 여러분 요 고압 전선이 지나가거나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해서 타인의 토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럼 구분 지상권도 갑의 토지에 그러면 을이 공간을 쓰고자 한다? 역시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다고. 그럼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한다, 이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면서 뭐를 꼭 등기해야 되냐면 범위를 등기해야 된다, 이게.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목은 대상이 될수 없다. 왜? 땅에 붙어서 쭉쭉쭉 크기 때문에.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만약에, 갑의 토지에 지금 병이 쓰고 있다고. 병이 쓰고 있어도, 병이, 예를 들면 쓰고, 용의 물권자,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쓰고 있어도, 그걸 용의권자라고 한다, 이게. 갑의 토지에 누가 쓰고 있다? 병이 쓰고 있어도, 이 을은, 토지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쓰고 있는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을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미, 제3자가, 뭐, 제3자의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일지라도, 이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구분 지상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중요하다. 용익권자에 뭐만 있으면 동의.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구분 지상권 끝내고, 무슨 권으로 간다? 지역권. 지역권 가는데. 자, 지역권 402페이지 지역권. 102페이지, 그지? 여러분, 지역권은 쭉 내용이 있는데, 지역권은 첫째 지역권의 취득. 요 지역권의 뭐, 부정성. 세 번째 지역권의 뭐, 수반성. 네 번째,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다음 다섯 번째, 요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여섯 번째, 위기. 요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럼 지역권은 여러분 설명할 때,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잖아.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그죠? 근데 여기는 통로로 쓴다고. 이용하는 토지를 뭐, 요역지라고 그러고, 이용당한 토지를 승역지. 갑, 을인데,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이용당한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한단 말이지. 그지? 자, 근데 이 지역권자는 일반적으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무슨 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요역제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등기하는데 어디에다가 등기하느냐면 승역지에다가 등기하고 얼구 요거는 신청 당사자가 무슨 청 신청 그 다음에 요역지 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요거 표시해 놓는다고 이렇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래서 항상 요 지역권은 만약에 요역지에 만약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했다 요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한다 그걸 이제 그러면 여기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놨다고 그럼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해 가지고 지상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게 부정성 요역지 권리가 소멸하면은 거기에 있는 지역권도 함께 소멸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그 다음에 이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뭘 경우? 공유일 경우 뭘 경우? 공유일 경우인데 공유일 건 경우인데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을병정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을이 그러면 승역지 권리자와 협의하에 지역권 등기했다고 그럼 을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니까 을이 취득한 지역권을 누구도 병도 정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인? 1인.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또 거꾸로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소멸은 두 사람이 행사 안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소멸은 전원이 소멸했는데 그럼 요거를 취득 1인 소멸 전원 하는데 여기서 취득 시효 완성은 그대로 붙인다 무슨 시효 완성? 취득 시효 완성은 몇인? 1인 소멸 시효 완성은 소멸 시효 완성은 누구? 전원 하고 그럼 요 중단은 1인 반대 전원 취득 시효 중단은 뭐? 전원 소멸시효의 중단은 전원 반대 몇인? 1인. 요 여섯 개 꼭 이야기가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여기는 또 요 지역권이 이렇게 하잖아요.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그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다. 이렇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일부를 위한 지역권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절대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지역권에서 4번 가는데 지역권은 승역지를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승역 여러 개 지역권이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는 무슨 배타성? 비배타성. 그지? 그 다음에 요역지는 한필 토지하고 토지 일부를 위하여, 일부를 위하여. 자, 위하여 동그라미. 일부를 위하여 하면 뭐를 가리킨다? 빨리.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없으나 승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할 필요 없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토지를 건너뛰어서도 관계없다. 서로 인접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된 때 다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된 때 지역권도 거의 법률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자, 요거는 아까 좀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그래서 여기서 부정성과 무선성이 나타난다. 수반성. 그러나 반대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근데 요 부정성과 수반성은 또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예를 들면 갑과 을은 친구다. 야, 너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내가 지역권 해주는데 너가 그 집을 팔아버리면 그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권은 소멸한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그러나 반대의 약정이 있을 때는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하고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요거는 무슨 성인데 부정성의 임의 규정이다. 그지?
아니야 뭐 부정성과 수반성은 임의규정. 어쨌든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자.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있죠. 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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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역지만 분리 요역지만 분리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소멸. 주어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 OX X 조심해야 된다. 항상 다시 앞에 지역권이 있으면 요역지하고 뭐 없다 분리 없다. 근데 앞에 무슨 지가 오면은 요역지가 오면은 요역지는 분리해가지고 지역권 요역지 권리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곧 조심해야 된다. 앞에 무슨 건이 오면은 지역권이 오면은 요역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앞에 무슨 지가 오면은 요역지는 지역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면은 그럼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민법은 그렇다. 그래서 어렵다. 앞에 주어 무슨 지 무슨 지는 지역권은 요역지 뭐 없다 분리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자 1위는 여러분 1위는 자 1위는 자 요 1위는 소멸하려면 누가 소멸해야지? 저는 취득은 매디니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럼 전부 다 소멸이다. 읽어보면 1위는 자기 지분에 관해 공유 토지의 지역권을 소멸시효시키거나 자기가 부담하면 지역권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소멸하려면 누가 소멸해야지? 저는. 그 다음 10번은 취득한 때 자 취득은 매디인 1인 다른 공유자도 이를 뭐한다? 취득. 그럼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가운데 1인을 위한 지역권은 소멸시효 중단. 자 소멸시효 완성은 전원이죠. 소멸 완성은 전원이잖아요. 중단은 매디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도 효력이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 자 취득시효 완성부터 해야죠. 완성은 매디인 1인 중단은 누구? 전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13, 14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15번 갑니다. 되고 된 다시 뭐 되고 된 이거 취득시효 계속되고 무슨 된 표현된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되고 표현된이 중요한데 표현된은 눈에 보여야 인공적 시설이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 통로를 개설한 자 여기 핵심 단어는 개설된 하면 인공적 시설을 해서 이런 말입니다. 통행지역권 수관시설이 노출된 용수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 다음 지역권자에게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은 없으므로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16번도 중요하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청권이 없다.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무슨 소유자의 의무?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자, 계약에서 승역주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승역지 소유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승역자인 무슨 승계인도 특별 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요 지역권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게 의무를 부담하려는 게 귀찮다 이게. 요 부분을 내 의무 부담 안 하려고 요 부분을 너 가져가라 하는 걸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 위기. 그래서 승역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번에 가로 2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함으로써 위기함으로써 수선 의무를 뭐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또 요거는 여러분 제3자가 승역지를 시효 취득했습니다. 누가? 제3자.
성역지를 시효취득하면 이 시효취득은 원시적 취득이거든. 이론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한물권도 뭐한다? 소멸하고 그래서 지역권도 소멸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은 원래 여기에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근데 요 점유한 시효취득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시효취득하는 자가 여기에 그 지역권이 있다는 걸 뭐 인정하면서 시효취득하는 경우,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시효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승역지가 제3자에서 시효취득되면 승역지의 지역권을 소멸하는 게 뭐다? 원칙. 그러나 승역지의 점유자가 지역권을 뭐 인정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갑니까? 전세권으로 갑니다. 무슨 권? 전세권. 그치? 해야 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아, 다음 주에는 그럼 좀 많이 나간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